오늘 6월 12일입니다. 먼저 나온 것들은 참죽이 꽤 커졌습니다. 6월 23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능수와 근사 판거 6월 23일 촬영합니다. 이제 줄기가 쭉쭉 신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7월 1일이고요. 지난번에 참죽나무 번식법 중에서 근삽이 있었어요. 근삽. 뿌리 삽목. 뿌리를 끊어가지고 심어 놓으면 납니다. 했던 게 이건데, 이게 지금 많이 컸습니다. 여러 개 올라왔죠. 이렇게 여러 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삽은 뿌리를 잘라서 심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맹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발생이 돼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두릅도 그렇고 엄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릅엄나무, 이렇게 참죽나무, 이런 것들은 다 근사 뿌리 삽목입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아니고 느릅나무도 근삽이 잘 돼요. 뿌리 잘라서 하면 거기서도 또 새로운 개체가 나옵니다.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뭡니까? 요거 능소화도 근삽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근삽했던 거에 여기 새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많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근삽 한뼘 내지 뭐 30cm 정도 끊어가지고 하시면 그런 뿌리가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능소화 뿌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철단면 보시면 캐로스 형성이 오돌도돌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근처에서 초록색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맹아가 발생을 해서 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두 군데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근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무 뿌리에서도 상처 유합되면서 잘 나오는 거랍니다. 여러 가지 수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엄나무, 두릅, 참죽나무, 능소와, 그 다음에 느릅나무도 잘 됩니다. 근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삽으로 늘리는 것도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